한예수 가요계 상반기 베스트 5. 최고 1위부터 5위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그 현장 저와 함께 바로 출발하시죠. 기대하시고요. 띵당. 자, 베스트 5. 자, 5위에 선정된 뉴스는 가요계 열혈사랑 마케팅. 자, 한방송 프로그램에서 헤어진 톱스타 여자친구 K양이 생각나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한 가수 이찬씨를 시작으로 자, 헤어진 연예인 여자친구를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 고백한 윤건. 그리고 멤버 강도와 결별하고 새 멤버 마루와 앨범 내 자두도 개그맨 엄수표 씨와 사이부터 밝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1위에 올랐는가 하면 GOD 출신의 데니아는 신규 앨범 출시 앞두고 톱스타와 헤어진 연애사를 밝혔는데요. 자, 때마침 보아와 데니의 이메일 해킹이 당해 두 달이 함께 찍은 사진이 출시되고 보아와 데니의 메일을 해킹한 네티즌에게 협박당하고 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어떤 사진이길래 돈까지 주면서 입망을 했던 것인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인 가수 태세비아는 개그맨 오지원과 사귄다고 소속직에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린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무리를 빚게 됐는데요. 자, 가요계의 어려운 실정에 미쳐 오직하면 그렇게까지 해서 이름을 알리려고 했겠냐는 동경론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진짜 남자친구죠. 사실이 어찌됐든 앨범 발표 앞서 소속 밝혀지는 또 스스로 알리는 가수들의 이니셜 연애설 마케팅이 2007년 상반기에 가요계의 줄을 이었습니다. 자, 진짜 J군, K군 그러면 너무 궁금해요. 이니셜이 뭔지. 그죠? 베스트5 4위에 선정 뉴스는 바로 가요계에 잇따라 명함을 밀고 있는 신의 밴드의 데뷔 열풍. 2007년 상반기는 그 어느 해보다 신의 밴드가 많이 등장한 시기였습니다.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외모로 가요계의 태풍역으로 자리잡은 꽃무나 밴드 FT아일랜드를 비롯해서 서세현 씨 아들 서동천이 가수로 데뷔해서 더욱더 화제됐던 그룹 안녕하세요. 리로 밴드. 리리 밴드입니다. 네, 리리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연기자에서 그룹 더 빨강으로 가수 데뷔를 지었던 추소영은 소속 밴드 리리 밴드를 결성해 다시 한번 가요계의 돌정을 내밀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인 가수를 선발하는 공지파 프로그램에서 당당 1위에 올라 그 실력을 인정받은 슈퍼키드 등 다양한 밴드가 2007년 상반기 가요계의 팬들에게 자신들의 얼굴을 속속히 알렸는데요. 이처럼 밴드의 데뷔가 줄줄이 있고 있는 이유는 밴드는 기존 아이돌 그룹에 비해 곡 작업이나 세션 연주가 멤버들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적게 든다는 현실적인 이점과 발라드와 댄스로 양분되어 너무 단조로운 국내 가요계에 희생한 가요계 팬들의 새로운 장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것도 밴드 그룹의 등장이 많아진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베스트5 3위에 선정된 뉴스는 한국 가요계 월드스타 가수 비의 월드투어 소식과 계약기간이 끝나고 슬슬 박진영으로부터 독립한 비의 앞으로 행보가 2007년 상반기 가요계 뉴스 3위에 올랐습니다. 몸값 100억 원을 호가하는 가수 비와 데뷔부터 함께해온 속수와 제이와 피와 음악적 신경 앨범 프로듀서 박진영과의 결별함으로써 새해 속수사 선정을 앞두고 비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가 이적할지도 모른다는 설, 말로는 주식값이 뛴다는 속설 등 비의 세수에 관한 내용은 연예 관계자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겠는데요. 하지만 결국 자신만의 개인 소수사를 두고 가수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비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비로 둘러싼 연예 기획사들의 물밑 경쟁과 비의 방황은 우선 일단락 되었습니다. 아시아를 시작으로 호주, 미국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진 비의 월드 투어 콘서트가 사기 소송에 휘말리면서 다시 한번 가요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네바다주의 음반 회사 네인 코퍼레이션 측이 비행 월드투어 콘서트에 네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서비스 소송 때문에 하와이 등 미국 공연이 취소되어 공연 무대 장치 반입 금지와 현지 기획사의 준비 부족으로 LA 공연까지 취소됐다는 사태를 맞아 구체적인 신용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콘서트가 취소될 것으로 알고 비측은 공연을 강행했다는 현지 기획사와 모든 잘못은 준비가 부족했던 현지 공연 기획사에 있다는 비 주장이 현재까지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